아, 부산항대교 진입램프입니다. 부산항대교 진입램프. 자, 자, 청학동에서, 자, 감안동 방향입니다. 자,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약간씩 부시부시 버슬비가 소리없이 EBS 뽑혔습니다. 자, 요금소가 다 되렵니다. 부산항대교의 요금소. 자, 동국제강 보입니다. 동국제강. 감만동, 감만부두 동국제강.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예. 아, 바가지가 심한데, 이거. 고속도로 번호판이 시간인데, 여기는 바퀴 사이즈 뭐를 뜬 시간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바가지. 경찰인데 자꾸 일반 소형차를 줬더니. 감만 램프. 신선대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선대부도. 신선대 지하차도, 신선대 지하차도입니다. 공사지 할 때는 동명 지하차를 하려다가 이제 왕릉대고 나서는 이제 신선대 지하차로 이제 이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가대로, 그가대교 10m나하고 좀 비슷하네, 느낌이. 10m널. 그가대로 10m나하고 느낌 비슷하니까. 60km 구간이 있네요. 60km. 자, 대연동 용호동 쪽입니다. 자, 유행공원 쪽이네요. 유행공원 앞입니다. 자, 가속단속 구간입니다. 60km 가속단속 구간. 자,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속도. 자, 카메라 통과합니다. 자, 남부 면허시험장 앞에 고가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면허시험장 앞에 고가도로. 광안대교로 진입합니다. 광안대교. 센텀 용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조금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 백스코 요금소 쪽은 진짜 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방향. 자, 센텀역 본선. 자,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자, 센텀시티 지하차도입니다. 여기도 느낌이 그가대로예요. 침묘터널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침묘터널 딱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네요. 자, 지하차를 지나면 요금소가 나옵니다. 센텀 요금소. 요금 내릴 준비를 하고, 자, 요금소 다 돼갑니다. 자, 자수연결이네요. 수영 3호월 자수연결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자, 보슬비 내고 있습니다. 예, 경찰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자, 일단 일상입니다. 자, 부산항대교 오고, 자, 광안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자, 차가 많이 정체되고 있네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